피크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크 참 네. 기타리스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평생의 소모품이죠, 피크. 그렇죠. 피크에 대한 그 일화들이 참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정말 그런 거 제일 많은 것들이 역시 피크 집에서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사라지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짐 정리하다 보면 집에서 피크만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그쵸.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그만큼 정말 잘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구비를 해놔도 야금야금 결국엔 사라져갖고 또 사게 되는 정말 마법의 소모품 피크. 피크를 사실 다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보단 잃어버려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기타리스트가 언제 어디서든 기타 칠 일이 생기면은 칠 수 있게 피크를 항상 좀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에도 넣어놓고 지갑에도 넣어놓고 막 여러 군데에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에다가 피크를 다 어쿠스틱용 하나, 일렉 기타용 하나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갖고 다닐 때는 칠 일이 안 생기다가 유독 그냥 뭔가 그날따라 내가 장착한 아이템에 그날 입은 바지에도 마침 없고 그날 가져간 지갑에도 마침 없고 혹은 뭘 안 갖고 간 날에 꼭 뭔가 기타 칠 일이 생겨서 피크가 필요한 피크가 필요해진 이런 상황. 그러면 또 사러 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피크와 이 기타리스트와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평생 동안의 이 독특한 관계는 희한해요. 네. 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로 피크를 대체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많이 쳐봤었는데 몇 가지 있죠. 제일 많이 했던 게 카드. 카드죠. 네. 플라스틱 카드. 네, 플라스틱 카드. 이렇게 이게 넓게 잡으면은 딱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카드로 치시면 되고 약간 그 보안 카드 같은 얇은 카드로 보안 카드가 좋아요. 좋아요. 스트로크. 좋아요. 네. 네. 좋아요. 해봤어요. 다 해봤죠. 네. 네. 책받침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피크 모양 만들어 보신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피크 이렇게 상처 나갖고 꺼쭉꺼쭉해졌을 때 그거 손톱 가는 걸로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갈아가지고 정리해서 쓰시는 다 경험도 했었죠? 네, 다들 해봤던 경험이죠. 그렇습니다. 요새는 프리미엄 피크 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듣자마자 안 달아요? 안 달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뭐 어떤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걸 딱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아니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 피크를 만원짜리를 만들어 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크는 이게 아무리 좋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잃어버리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피크는. 그만큼 간수가 쉽지 않은 그런 물건인데 네 어쨌든 꼼꼼한 여러분들 피크 좋은 피크 잘 사셔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웨지라는 브랜드의 픽업인데요. 이 웨지가 미국에서 이제 가장 혁신적인 액세서리 브랜드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피크, 피크홀더, 기타 뭐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웨지인데요. 여기서 요새 러버 피크라고 해서 고무 재질로 된 이 피크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지금 획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좀 황당하거든요. 5mm, 3m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스 피크라고 해봐야 사실 두꺼워봐야 뭐 1mm에서 2mm 사이를 썼다면 두꺼워봐야 2mm였는데 2mm만 돼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재질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엄청 두껍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정도 던롭에서 1mm 넘어가는 피크만 쳐도 사실은 베이스 피킹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두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면 다시 생각을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이 딱딱한 피크에서 이렇게 쳤을 때 이 줄의 타격감이라는 게 사실은 베이스의 맞아요. 사운드의 질감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다이렉트죠? 네, 톤의 다이렉트죠. 그래서 왜 우리가 락베이스를 쓸 때, 락베이스를 칠 때 그렇게 하냐면은 퍼즐을 딱 해놓으면은 톤 자체가 뭉그러지잖아요. 뭉그러졌을 때 이제 달리는 느낌을 줄 때 이 피크의 이 딱딱한 그렇죠. 어택감을 거기다가 더해주면서 사운드는 그렇죠. 지글지글하지만 어택은 확실히 살아있는 락 성향의 사운드를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우리가 이런 딱딱한 피크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이외에 피크를 사용하면은 너무 딱딱하고 타격감이 세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피크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나온 피크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승채 씨가 일단 우리 이 피크를 쭉 모니터하기 전에 기존의 피크로 쳤을 때 사운드가 네.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를 간단하게 네, 해볼게요.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익숙하신 사운드 클린톤에서도 두 개 들어보고요. 뭐뭐 네. 뭐 하나 드라이브 밝고 두 개 들어보고 할게요. 네. 몇 밀인가요? 1점, 둘 다 1.4mm고요. 네. 네. 그거 모델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1.14, 이것도 네. 1.14. 1.14. 네, 똑같습니다. 네. 1.14 네. 똑같습니다. 들어볼게요. 재질만 틀린 거고. 자,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어택 잘 들어보세요. 저 줄 긁히는 소리. 네. 다음이요. 자, 이거고 여기서. 딱딱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드라이브 밟고 한번 달려볼게요. 드라이브를 밟고 일단 손으로 쳐볼게요. 우리가 왜 이걸 피크로 치는 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네, 네 들어보죠. 네, 이걸 피크로 치게 되면 이 공격성이 자체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걸로 하는 거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질감에서는 그 타격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네, 그냥 뭐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공이 이렇게 날아 힘을 공을 손으로 때리는 거랑 몽둥이로 때리는 거랑 이게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난 사람을 이러고 있을까?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그런가? 네. 내 안에 뭔가 내재된 폭력 뽑는 게 나오는 폭력 뽑는 네. 도구를 이용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사운드인데 그럼 과연 러버 피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승채 씨가 이게 여기서 아예 피크의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휘는 것까지 네. 체크를 하면서 우리 승체 타임을 한번 가지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승체 씨 수고해 주세요. 네. 네, 5mm 하드 피크 요거 한번 이제 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주하면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5mm 미디움. 미디움이 휘는 거는 조금씩 여기서부터 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 보면 이렇게 좀 이제 휘기 시작하죠. 이런 거랑 그래서 느낌이 약간 고무지우개. 네. 딱딱한 고무지우개 그런 느낌이고. 네, 요런 식으로 됩니다. 휘입니다. 네. 다음은 5mm 소프트인데 소프트는 좀 많이 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5mm지만 아까보다는 더 휘는 게 이렇게 좀 많이 휘어서 더 부드러워서 닿는 면적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소리가 좀 나죠. 상대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네, 요거는 3mm. 3mm 하드는 일단 그립 자체가 5mm보다는 조금 잡기가 편해서 네. 그립 자체가 좀 쉬운데 휘는 것도 네. 많이 휘진 않는데 조금 휘어요. 5mm보다는 조금 더 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소프트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네, 그런 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3mm 미들 요거는 좀 많이 휘어요. 많이 휘고 아까 5mm 핫 5mm 소프트 정도? 네. 그 정도 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네. 좀 비교하자면은 5mm 그립이 힘드신 분들은 5mm 소프트 그립이 힘드신 분들은 3mm 미들 정도 하시면은 네. 그립이 좀 비슷하고 톤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주 부드럽게 소리를 원하시면은 아예 요건 막 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 손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부드러운 걸로 휘는 걸로. 그래서 닿는 면적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좀 엄청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피크를 치는 거에 비교하자면 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요거는 코뿔소, 네, 코뿔소 울텍스 1점, 네, 1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엄청 타이트하고 좀 그런 소리가 나죠.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피크 소리, 사운드고 조금 높여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에서 조금 드라이브 걸고 나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눕혀서 쓰는 건. 요거는 엄청 딱딱한 거고 네. 요것도 많이 딱딱한데 이건 플라스틱 좀 네. 더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돼 있네요. 요거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던롭 1.13mm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립은 네 요게 좀 더 안 미끄러지는 느낌이 좀 나요. 네. 그래 요런 식으로 다시 요것도 들어보면 아까 거보다 소리가 좀 잡혀 있죠. 하드하진 않고. 네, 조금 눕혀서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스탠다드한 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우 승태 씨, 아우 리뷰 혼자 하셔도 되겠어요. 한번 혼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리뷰? 저 옛날에 여기 버즈비 처음 왔을 때, 저 아, 약간 훈련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저를 혼자서 이렇게 리뷰를 막 시켜 말했었거든요. 제프님이 앉혀놓고 막 어떻게든 막 혼자서 막 진행을 해보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선수가 됐구나. 그러면 굉장히 당황했죠. 제작자? 굉장히 당황했었죠. 크리에이터? 네. 네. 근데 승채 씨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뭐 충분히 혼자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악세사리들만 모아가지고 저는 하루 쉬고 승채 씨가 전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쭉 이 러버피크의 감성을 들어보셨는데요. 이 질감이 정말 지우개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좀. 그 딱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쓰던 그 사비 연필 잘 지워질 것 같은 네, 그 전보 지우개 잘 잘라놓은 것 같은 지우개 따먹기 하던 거 그렇습니다. 네. 이런 딱딱한 지우개가 지우개 따먹기 용도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용도의 지우개들이 전투용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잘 지워지진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진짜 잘 지워지죠. 맞아요. 말한 말 잠자리 지우개 맞아요.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이 피크의 감성은 확실히 뭐가 다르냐면은 어쨌든 이 두꺼운 두께가 3mm라는 두께가 되게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줄에 따라서 맞아요. 이 5mm짜리는 진짜 이거 정말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립감, 네 그립감의 차이가 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어택감이 좀 틀려서 아마 이건 피크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피크를 처음 쓰신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미들 미드 정도 3mm 미드나 네네네네네. 5mm 미드 정도 알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싶어요. 조금 일반 근데 기본적으로 러버 피크라는 게 성향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네. 좀 딱딱한 재질의 피크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용도에 따라서 좀 두 개를 이렇게 바꿔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락 베이스에 사용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맞아요. 그 이런 딱딱한 피크를 쳤을 때 그런 부담스러운 어택감을 어떻게 보면 흡수하기 위한 그런 용도잖아요. 그래서 팝이나 아니면 뭐 진짜 심지어 뭐 재즈라거나 몽글몽글한 사운드를 내야 하는 곳에 이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네, 재즈 펑크 같은 거, 재즈 펑크 네.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장르에도 피크로 연주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베이스의 플레이어빌리티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크들을 활용해서 사운드를 다채롭게 만들면서 또 피크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법들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베리에이션의 범주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지 피크 이렇게 네.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요 피크 연주하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좀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건 완전 새로운 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뭔가 용도가 다른 그런 느낌. 네, 저는 진짜 이 감성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에 한 줄평을 드릴게요. 베이스 플레이어빌리티의 확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드릴까요? 네. 근데 이게 3개 세트에 5,000원이라는 게 5,000원? 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액세서리라 점수는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점수 몇 되면? 8.5입니다. 네, 7.0입니다. 네. 뭐 딱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점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웨지의 러버 피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앰프와 이펙터 등등등 레코딩 장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